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저희 김유미 연구위원 모시고 최근에 금리의 상승을 어떻게 네. 봐야 하는 건지, 또 FOMC 이후에 시장의 분위기 어떻게 읽어야 하는 건지 그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저희 큰 주제로는 뭐 FOMC에서 드러난 연준의 방향성에 대한 해석,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해 걱정하고 있고 그걸 반영하고 있는 금리의 방향성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그 전에 FOMC 끝나고 주말 지나오면서 또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SLR. 고고 규제 완화했던 거를 연장하지 않고 시한이었던 3월 31일에 종료하겠다라고 연준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게 갖는 의미가 뭔지를 좀 풀이해주셨으면 사실 돼요. 지난주 FOMC에서 사람들이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SLR, 그러니까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보통 지금 기사에서 많이 볼 텐데요. 미국의 대형은행들, 그러니까 총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 이상 되는 은행들이 자기 자본 비율 규제를 받아요. 그러니까 총 자산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이상 맞춰라 근데 라는 그러면 겁니다. 그저그 위험 자산이라고 할때 그중 국채도 그러니까 있는 거고. 자산별로 위험 가중치를 둘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저희 그저 국채 같은 경우에는 무위험 자산 아니에요? 무효이지만은 그총 자산에 국채라는 부분들이 포함되잖아요. 절대적인 그러니까 부모가 크기에는. 늘어나는 건데, 작년 4월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연준이 이 비율을 조금 완화해줬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부모에 들어간 자산에서 지급 준비금하고 국채를 빼줄게 하는 빼준다. 거죠. 그럼 부모가 줄어들면 당연히 자기 자본 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올해 3월까지였어요. 그게 위험 가중치를 두지 않고 그냥 그로스로 네, 그냥 그렇죠. 부모를 그렇죠. 잡아서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보통 가중치를 계산하긴 하지만은 그냥 단순하게 봤을 그냥 때, 총량을 봤을 때 그렇죠. 어쨌든. 국채랑 지급 준비금을 빼줄게였어요. 근데 이거를 연장될 거란 기대를 좀 했었어요. 왜냐면 시장 금리가 많이 올랐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걸 빼주고 나서 시중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굳이 이 부분이 자기 자본 비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연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러면 이제 다시 이 지급 준비금이나 국채가 자산에 분모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럼 대형은행 입장에서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만약에 적었을 때는 국채를 매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BIS에서 저기 그 자본 규제할 때 그렇죠. 그때 위험 가중치 두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네, 있을 수가 그렇죠. 있겠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총 자산의 규모라는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항목을 빼주던 부분들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이해하시는 게 단순히 양의 네, 개념으로 그렇게 보면 되는 보시면 거네요.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국채를 덜살수 있겠다. 그렇죠. 그동안은 어쨌든 작년에 상업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매수를 했던 부분들이 매수의 주체가 사라졌다는 부분도 있고요. 아니면 좀 줄어들었다는 부분들, 또는 오히려 국채를 매도할 수 있는 주체로 바뀌었다라는 부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금리의 추가적인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고 우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제 결국은 파월 의장 생각도 원래는 이제 돈을 주면 이걸 가지고 이제 대출을 주고 그래서 이제 그이 산업 쪽에서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돈만 주면은 처가지 넣어버리고 돈만 주면 그렇죠. 국채 사버리고 하다 보니까 그냥 정부가 걔들한테 계속 이자를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줄일 수 있겠네. 그것도 그렇고, 사실 경기가 회복이 되면 자연스럽게 은행들의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는 측면도 있고요. 올해 2분기는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충격 때문에 워낙 지표들이 안 맞아. 좋았잖아요. 기저가 그렇죠. 낮은 거죠. 기저가 낮았기 때문에 물가나 어떤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예상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현재 어떤 조치를 계속 완화적으로 갖고 가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 않나라고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SLR 문제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그 그렇죠. 금리 발작이 있었던 수요가 약간은 낮아진 수요의 것이고. 주체 또는 매도의 주체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현재 시장 금리가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지만, 근데 연준이 약간은 보완적인 걸 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를 연장하진 않지만 추후에 이거와 관련돼서 방법이나 이런 것을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뉴욕 증시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조금 진정이 된 네. 부분들이 약간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알아, 이해를 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 5년물, 7년물 입찰은 그쵸,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입찰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입찰이 얼마만큼 소화를 하는지가 또다시 시장 금리 어떤 상승의 기울기나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뭐 FOMC하고 다음 주 묶어가지고 연준은 그러면 저기 그 시장을 바라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가 좋아질 수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코스트 푸시 같은 저기 이런 인플레이션이 그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들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겠네요. 연준은 사실 FOMC를 보면은 일정 부분의 경기나 인플레이션의 오버슈팅을 용인하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정말 처음 어떻게 있는 시험대라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이번에 바이든 정부의 1.9조 달러의 재정 부양 정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백신 보급이 좀 더 확산되는 부분들이 이 기조랑 맞물려서 오히려 더 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아주 봐야 된다는 거죠. 지표도 봐야 되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상황을 봐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던 조치보다는 조금은 신중한 모드로 좀 갔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번 어쨌든 FOMC 끝나고 나서 뭔가 상황이 나아질 것에 대한 예측이 아닌 나아지고 나서 당분간 좀 지켜본 후에 액션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비둘기적이었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보시지 않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라는 측면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 대응할지도 않겠다라는 거죠. 이제 현재로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난 3월에 FOMC가 어떻게 비둘기적이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은 금리를 바라보는 연준의 시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좀 덜 비둘기적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정치적인 용어로 쓰면 이제 전략적 인내를 하겠다. 약간은 투트랙으로 가겠다라는 것도 볼 수 있겠죠. 이도저도 아니에요.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요.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조치를 내놓기가 애매한 상황이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어요. 시장 참여자들은 여차하면 저기 그 이제 그 긴축으로 들어갈 뭐 긴축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매파적인 걸로 가면은 이제 발작할 테고. 네네. 그렇다고 해서 저기 그 시장이 원하는 만큼 풀기도 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현재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란 부분들이 정말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졌을 때 연준이 대응하기도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잘못하면 이제 금리를 확 올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그렇으니까요. 지금 뭐 GDP, 실업률, 인플레이션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연준이 제일 신경 써서 보고 있는 건 어느 쪽이라고 봐요? 연준이 지금 현재 보고 있는 부분들은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물가라는 측면을 보겠죠. 이제 얼마만큼 기저랑 맞물려서 보는지 보겠지만은 금리 인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고용 지표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지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차트 3월달 FOMC를 보시면은요. 연준이 GDP에 대해서 작년 12월에는 올해 한 4.2 정도 봤던 거를 6.5로 보고 있고 맞아요. 그렇죠. PC나 이런 물가 지표도 2% 이상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추가 부양 정책이라던가 경제 정상화, 백신 보급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전에 비해서 일시적일지라도 기대치들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연준이 어떤 특별한 조치, 완화적인 조치를 이어가기보다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스탠스를 취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실업률은 지금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어느 정도? 작년에 우리 코로나 이전까지는 3% 초반이었고요. 자연 실업률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한 4.1 정도입니다. 근데 이게 내년 정도 가면은 한 3.9 정도. 그럼 거의 완전 고용으로?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수준은 3% 초반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의 점도표를 보면은 예전보다 인상을 좀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늘어난 측면도 있습니다. 점도표도 지난번에 한번 저기 보긴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은요. 2월달, 작년 2월달에는요. 내년에 금리 인상을 전망한 위원이 한 명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후년에에서는 5명이었는데 올해 3월 들었더니 내년 인상일 4명 그리고 후년 인상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 말은 연준 내부에서도 물론 2023년까지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긴 하지만은
경기라던가 물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는 조짐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2분기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과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금리 점도표들이 조금 더 변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연준 위원들도 지금 시장을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최근에 기준금리하고 실제금리하고 괴리가 생기는 건 부담일 거예요. 그렇죠. 예, 정책 운영하는데 굉장히 큰 그렇죠. 부담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연준에서 그 내년도 그 GDP 성장률을 그렇게 많이 올려간 게 너무 큰 자신감이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게 우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백신 보급이 좀 더 빠르게 이어지고 있고 어떤 바이든 정부가 부양책을 쓰겠다고 했지만 이렇게 1.9조 달러 이상을 이렇게 딱 갖고 갈 거라고 시장이 이미 컨센서스보다 좀 더 상회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연준이 좀 반영을 하고 있지만 그 내년은 올해는 좋은데 내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금리 동결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계속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래요. 지금 어쨌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 정확한 판단은 어쪽으로도 보류하고 오히려 2분기에는 약간은 이전보다는 완화적인 스트레스가 좀 덜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가능성. 예, 라는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금리에 대해서는 지금 연준은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의 금리에 대해서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경기가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상승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경기가 오히려 예상보다 더 좋고 물가가 더 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의 금리 상승을 통해서 일부 조금 조절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명목금리가 올라가면은 실질금리가 되게 낮았던 부분들이 올라가면서 약간의 긴축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어서 자산시장의 과열을 조금 진정시키면서 조금 이 시기를 좀 넘어가겠다라는 생각도 해볼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이제 지금은 이제 결국은 연준 입장에서는 발표되는 지표들을 계속해서 좀 그렇죠. 조율해 나가면서 바이든 그런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거죠? 네. 아이고 이게 뭐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럼 금리는 지금 사실 1.7 정도까지 와 있는데. 그럼요. 저희가 당초 예상했을 때 코로나 이전 작년 1, 2월 수준 한 1.7에서 1.8이어서 정상화를 가정했을 때 그 정도 가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서의 의견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약간은 2%까지도 좀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의 지금의 BEI나 이런 게 2% 초반이기 때문에 연준이 실질 금리를 마이너스로 유지하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한 2% 정도 열어놔야 되고 일시적으로 2%를 상회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갖고 코로나 있습니다. 기간을 딱 떼서 보면은 그 코로나 직전에는 얼마 정도 됐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 후반에서 2% 내외였으니까요. 이제 그 정도까지를 이제 열어놓는 건데 그 이상이 되면은 사실 약간은 긴축적인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최근에 이머징 쪽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희가 예측을 했을 때 이머징 안에서도 좀 차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물가가 높거나 대외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일수록 미국의 금리나 달러가 강세했을 때 자금 유출 우려나 이런 부분으로 긴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브라질이나 뭐 터키 이런 부분들도 그런 해당되는 국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브라질 있습니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또 물가도 굉장히 그러니까요. 높아지고 있으니까요. 터키는 오늘 중앙은행 총재를 경질하고 리라가 이게 아마 저기 1994년 1994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당시에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데 독일이 금리를 못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나온 용어가 이제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해서 그게 이제 남미로 갔고 그러면서 이제 데킬라 효과가 나왔고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이제 저기 97년대 동아시아 저기 위기까지 오는 이제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는 건 우리는 단순히 자산 시장의 움직임만 가지고 보고 있지만 국제적인 그 자본시장 역학으로 본다면 굉장히 위험이 좀 올라오는
약간은 네. 이머징 쪽에서의 조금 경계감을 네. 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경제 지표가 좋아지지 않는 상황에서 단순히 금리가 올라서 하는 상황이 아니라 어쨌든 경기가 회복되어 가는 과정인 거고요. 네. 백신 보급이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먼저 확산되고 있잖아요. 백신 보급이 순차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유럽, 그리고 아시아 이런 식으로 신흥국으로 전파된다고 해서 성장이 된다고 한다면 과거와 같은 이렇게 충격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미국 입장에서. 네, 그렇습니다. 사실 미국이 이렇게 저 빨리 위기를 위기 터널을 사서 나올 수 네. 있는 것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10분 발휘하는 거죠 지금요. 네. 뭐 어쨌든 이제 경기 회복과 맞물린 그 금리의 상승이기 네. 때문에 뒤로 가면서는 충격은 좀 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기적으로 보면 그 지표가 가장 크게 개선되는 게 아마 기저가 가장 그렇죠. 센 2분기가 아닐까 싶어요. 작년 4월이 가장 나빴으니까 4월이고 이 4월 지표를 확인하는 게 5월이죠. 네. 이제 그래서 대부분이 한 2분기 중반, 초중반까지는 약간 이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부담 스러울 수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뭐한 얘기지만 작년 이맘때 이제 그 페이스북 보면은 네. 네가 1년 전에 뭐 했는지 이렇게 이제 뜨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 19일자로 보니까 그때 주가가 하도 떨어지니까 네. 저도 힘이 들었던지 나 술을 먹었더라고요. 힘들어서 드신 거예요? 아니 먹고 싶어서 먹는 거죠.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때가 네. 아무튼 그 가장 맞아요. 힘들었던 시장 측면에서.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분기는 어쨌든 그렇죠. 것 2분기 같다. 초중반은 어쨌든 이제 지표들이 조금 기저를 많이 반영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유가도 2분기가 작년 4월 금이 한 그렇죠. 17불 정도였을 거예요. 네. WTI 기준으로. 맞아요. 그때 또 저기 그 저 그 선물 시장에서 마이너스 네. 났다고. 그랬으니까 YOY로 뭐 100% 넘는 거죠, 이제. 인플레도 그러면. 그럼요. 2분기 수치에는 네. 그러네요. 아, 참. 그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네. 나누고 있는데 정리를 좀 해서 금리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그게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지 금리는 어쨌든 경기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방향성은 우상향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장이 보고 있는 거는 금리의 기울기인데요. 그렇죠, 2, 4분기 초중반까지는 지표라던가 아까 SLR 이런 규제 종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이벤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요. 기울기가 조금 가파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이 부분만 시장이 잘 소화하고 넘어간다면 주식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당분간은 조금 신중하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그럼 또 시장에서는 연준에 대놓고 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든지 네네. 아니면 YCC라든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겠네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에 보면은 미국의 자산시장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이 아우성치고 있지만 미국의 신용시장은 아직 안정적입니다.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의 시장 금리가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의 조정 때문에 어떤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실물 경제가 실질적으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지를 지켜볼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연준이 완전 움직일 유인은 크진 않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지표로 저기 그 지배가 나오는 게 그 환율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어찌 보면은 그 달러의 강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네네. 하고 또 어찌 보면은 또 약세 요인이 될 수 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그만큼 이제 예측하기 힘든데 외환시장 어떻게 돌아갈까요? 외환시장 참 힘든데 네. 어쨌든 연준이 돈을 풀고 있고 연준이 실질금리를 낮게 갖고 가겠다라는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는 달러의 약세 요인이긴 한데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의 금리가 지금 그럴까요? 오르는 상황이고 유럽에서는 백신 보급이 생각보다 지연이 되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달러가 약간은 강보합권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좀 2분기 중반을 좀 지나서야 달러가 조금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정도 되면 이제 유럽 쪽에서도 백신 보급이나 지표들의 개선이 유로화의 강세를 이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금리의 상승의 기울기도 조금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아까 시장에 대해서 접근했던 방식이나 달러를 봤던 같은 맥락에서 조금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요. 뭐 예, 환율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경제 지표이긴 하지만 네네. 사실 보면 이제 정치 경제적인 것들이 다 저기 그렇죠.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고 옐런 재무장관이 이제 취임 일성이 네. 대놓고 달러 약세를 가져가겠다고 선언한 거로 이제 봤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강달러를 선호한다. 네네. 아, 하지만 이제 뭐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겠다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네네. 이번에 뭐 강달러 얘기는 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자국의 산업을 저기 그 보호하기 위해서 네네. 약달러를 가져가겠다. 옐런 재무장관이 약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다른 국가들에게 너희도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라. 라는 의미로 저는 좀 받아들였어요. 너희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도 있을 거고 우리는 하겠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거고 지금의 상황에 달러는 약간은 시장의 상황이 조금 더 많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2분기가 분기점이 되겠네요. 그럼요. 지금 보면 미국의 장기물은 올라가고 있지만 단기 금리는 오히려 네. 낮아요. 그 말은 연준이 오히려 이 단기 금리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시장에 내는 건 초과 준비 지급금의 금리를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오히려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앞서 저희 뭐 키움 모닝노트에서도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네, 돼 있어요. 맞아요. 빼곡하게 들어있던데 너무 많아서 저희 좀 취사 선택해서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할지 좀 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뭐 파월 연준 의장도 있겠지만은 이번에 SLR 조치를 네. 조금 종료한 거에 대한 시각들하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 금리의 상승, 그다음에 경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시각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좀 맞춰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연준 의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들을 우리가 또 네. 종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제 지금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있기 네.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아마 시장이 굉장히 맞아요. 반응을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그 양반들 좀 신중하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뭔가 말씀하신 대로 아까 대변인 내도를 되던가 해야 되는데 취약해서 그렇죠. 각자의 의견들이 있고 일정 부분들은 이 부분들이 조금 노이즈를 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도표에 위에 찍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할 게 되면 시장이 긴장하게 되고 그렇죠. 약간 네, 점도표 그렇죠. 밑에 찍은 사람이 여기 나와서 그렇죠. 이야기 되면 또 안심하게 근데 되고 근데 또 의결권이 있는 연준 의원 중에서 약간의 매파적인 성향이 있는 분과 아니면 비둘기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또 다르면 또 시장의 반응도 또 다르겠죠. 이제 복잡하네요. 경우의 수가 많네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강하게 어떤 방향에 대해서 물론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개선되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생각들은 크게 변하지는 않는 네네. 것 같아요. 단지 기간이 얼마만큼의 좀 더 조정을 받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볼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연준 입장에서도 일단 자산 시장이 좀 버블이 설사 좀 있다 손치더라도. 네네. 이것이 깨지길 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당연하죠. 이게 깨진 순간에 상당히 큰 문제들이 그렇죠. 발생하기 때문에. 속도나 이런 강도나 이런 거를 조정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자산 소득이라는 부분들이 가계의 소비 여력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속도 조절 차원에서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질문 올라와 있는 게 그 YCC 그 일드캡 컨트롤 네네. 그리고 OT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조치에 대해서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월가에서는 사실 뭐 큰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네네. 의견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실물 지표, 특히 주택과 관련된 지표들이 네네. 굉장히 안 좋거나. 신용시장에서의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되면서 약간의
자금이라든가 회사채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마 조금 개입할 여지가 있겠지만 그쪽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부분들이 그렇게 충격적이지 않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문 주신 분이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시면 신호를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만큼 돈을 풀어놨는데 신용 스프레드가 올라간 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럼요. 회사채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 안정적이어서요. 네, 네. 크게 유인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뭐 증시의 출렁임 보다는 오히려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이야기 들어보니 2분기 이후에 분기점이 나오기 전까지는 살짝은 조심스럽게 네, 그렇죠. 행동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로 기대가 되네요. 결국은 6월 FOMC를 열어보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4월 FOMC가 네. 말에 있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특별한 조치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단기 금리 하락에 대해서 초과 지중 금리 인상에 이런 부분이 나오면 약간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를 자극할 소지가 있어서 네. 뭐 이제 FOMC들마다 각각의 이벤트나 이슈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초과 지준에 대해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네네. 은행들이 초과 지준을 더 쌓으려고 그렇죠. 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의 유동성이 단기 유동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약간의 흡수하는 차원인 거죠. 이번에 FOMC에서 연준의 역 레포의 금리 금액을 일일 한도를 늘렸던 부분들도 네. 약간은 단기물에 쏠릴 수 있는 이런 수요들에 대한 약간의 흡수 조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후에 조금 연준 입장에서 보면은 완화적인 조치를 내놓기보다는 조금은 시중의 유동성을 조금 흡수할 수 있는 부분들에 네. 대해서도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시면 물론 이게 중장인 건 아니고요. 약간은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 사실 그 양날의 검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초과 지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돈이 안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표가 좋아지는 데는 브레이크를 걸 수가 그러니까 있을 것 같고 은행들이 어쨌든 갖고 있는 돈을 다시 중앙은행에 재해치하는 거기 때문에요. 네. 그만큼 신용으로 풀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거죠. 은행 줄 사야 되겠네. 땅 짓고 헤엄치는 거잖아요.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유미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1년 키움 영웅전 실전 투자 대회 총상금 1억 6,735만 원. 주식리그, 선물옵션 리그, 각 리그별 수익률 및 수익금 1위에 도전하세요. 매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백화점 상품권 등 경품 찬스. 주간 거래왕, 주차별 주식 약정 금액 1위에게 현금 70만 원을. 공유하면 1,000명에게 아이스크림을 드려요.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